안녕하십니까. 솔라리스텐 강의를 맡게 된 이원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솔라리스텐에 대해서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VMware와 선스박을 모두 다루는 관리자침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VMware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VMware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 PC에서 다른 운영체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VMware를 설치해서 윈도우즈 시스템, 그러니까 노트북에다가 예를 들어서 VMware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기에 다시 이제 솔라리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같이 얹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파크라고 하는 서버는 솔라리스를 위해 특화된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작업이 실제로는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서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면 VMware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를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좀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접근 위주로 설명했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명령어 위주로 제가 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론적인 접근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4대 6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 책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달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쉘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스템을 좀더 재미있고 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형식의 구성으로 작업의 그 이해도를 높인다라고 되는데요. 자, 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작업을 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 어떠한 작업을 어떠한 식으로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한번, 보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 실제로 이제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챕터 저희가 이제 그 파트가 1부터 6까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솔라리스텐 설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와 관련된 그 패키지 형태로서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또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보안이나 뭐 해킹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에서는 장치 관리하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은 그 실제로는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그 시스템 관리자나 혹은 엔지니어일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를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가 있고 어떤 하드웨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에러 로그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체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그 네트워크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솔라리스를 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립되어서 쓰는 일반 스탠드얼론 서버로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솔라리스에서 어떻게 그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솔라리스로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엔지니어 노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실무 작업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달아주고 있고요.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지면상의 관계도 있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 팁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건데요.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이제 질문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그 러닝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트 1에서 솔라리스 10 설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챕터 1에서는 솔라리스 10 소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읽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하위 버전에서 솔라리스 10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 혁신적인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또 그러한 기능들은 나중에 챕터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저희가 이제 운영해야 될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선서버가 없다면 VMware에서 저희가 솔라리스 10을 설치해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선스박 서버의 그 차이점, 설치 및뭐 여러 가지는 뭐 굉장히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하드웨어 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솔라리스 패키지 및 패치 관리가 이제 챕터 3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운영 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어떤 패키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버그를 패치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버그를 고치는 걸 우리가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챕터 4에서는 시스템 시작 및 셧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 시작 및 셧다운은 운영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을 잘 끄고 잘 시작을 시켜야지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피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피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PC의 그 CMOS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테스트하고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는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챕터를 할애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라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닉스에서의 그쉘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 체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쉘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쉘에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그걸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 체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명령어들의 묶음으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요. 뒤에 나오는 각각의 챕터들은 마지막에 이제 쉘 스크립트를 따로 우리가 샘플로 만들어서 좀더 여러분들이 쉘 스크립트를 좀더 쉽게 익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챕터 6에서는 프로세스 및 예약 작업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기존의 9 버전, 솔라리스 9 버전하고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완전히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예약 작업 관리라고 하는 크로는 말 그대로 좀더 이제 스케줄링해서 잡을 스케줄링해서 작업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뭐 이전 버전들과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챕터 7에서는 사용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용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티 유저 시스템, 운영 체제인 시스템에서 여러 명의 유저가 각각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 시스템이나 하드웨어가 얼마만큼 사용 중에 있고 또 이게 얼마만큼 부하를 받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리스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SMF라고 우리가 따로 이제 약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솔라리스 서비스 관리 부분도 솔라리스 10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앞서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SMF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리스 10에서 챕터 10에서 솔라리스 자원 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더 강화되고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전 버전에서는 메모리를 튜닝하기 위해서, DB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튜닝하기 위해서 etc 밑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파일에 커널 파라메터들을 갖다가 변경을 해줬습니다. 근데 솔라리스 10에서는 이 부분들이 너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각각의 유저별로 이런 그 서비스에 대한 자원 할당을 따로따로 할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분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트 3에서는요, 시스템 보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스템 보안 부분은 뭐 해킹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냥 보안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에서 장치 관리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 엔지니어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작업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그 하드웨어 장치가 어떠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챕터 13에서 달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추가하고 어떻게 제거하고, 또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쌓였을 경우에 어떻게 백업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복구를 할 것, 리스토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챕터 14부터 16까지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챕터 17에 보시게 되면은 솔라리스 볼륨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17과 18 챕터에서는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제 하드 디스크를 관리하는 레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디스크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앞서 봤던 뭐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이제 같이 확장해서 다루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8번째에서는 ZFS 파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솔라리스 10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이 이제 확장된 ZF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파일 시스템의 용량에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이런 용량의 제한이 거의 없는 형태의 좀 혁신적인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에서는 솔라리스 네트워크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라리스에서의 그 TCP/IP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20번에서부터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를 응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FS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고요. NTP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타임 서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시간을 관리하는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버들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액티브한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로그들이 많이 남는데, 이러한 로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이러한 로그들이 커지면 또 어떻게 이것들을 나눠서 관리하고, 파일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챕터 22번째에서는 DNS 서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DNS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RL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쓰는 건데, 저희가 DNS 서버로서의 역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챕터 23에서는 점프 스타트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프 스타트 서버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버 설치입니다. 근데 일반 서버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이엔드급의 서버를 운영하실 기회가 있으면, 실제로 하이엔드급 서버들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스템 보드랑
것과 IO보드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할당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운영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운영체제하고 다르게, 시스템하고 다르게, DVD-R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그 보드에서 네트워크로 이제 OS를 이제 설치해주는 그런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점프 스타트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엔지니어 노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브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작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기술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강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떤 보시면서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시게 되면 저한테 Q&A를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